도 사르르 높죠. 이번에는 직접 봄맞이 건강식을 선보이겠다고 나선 스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 태입니다. 369 갈비는 간단하고 양념도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등갈비, 네, 주재료 등갈비고요. 황사 예방에 좋다는 돼지고기. 그래서 봄에 딱 맞는 페이시의 등갈비찜. 어머니에게 전수받은 중국식 건강 요리입니다. 양념 좀 더 잘 들어가게. 설탕을 3번, 간장 6번, 물 9번 이렇게 넣거든요. 여기에 중국 간장 한 스푼 추가. 조물조물 잘 버무려서 달궈진 냄비에 넣는데요. 생각보다 요리법이 정말 간단하죠. 배고파요. 네. 여기에 매콤하게 당기는 맛, 통고추, 청양고추, 대파까지 넣어주니 저 환상적인 색깔 좀 보세요. 저게 바로 젓가락을 부르는 비주얼. 아니 저한테 저 음식 좀 해줄 여성분 어디 없나요? 이 요리의 이름은 태의 369 등갈비찜입니다. 미모만큼이나 뛰어난 요리 실력을 뽐낸 페이 씨. 안녕하세요. 맛이 정말 궁금한데요. 전문가가 평가하는 페이 씨의 건강식 어떨까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뭔가 매콤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정말 밥에 한 공기 있으면 밥도둑할 것 같아요. 이게 이 등갈비 부분은요, 지방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또 이 고추가 사실 캡사이신 성분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또 이 기분 좋은 등갈비 너무 환상의 궁합인 것 같습니다. 한방 제작진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케이씨의 등갈비찜. 아직 더 찝다가 먹어요. 아유, 저는 저도